빠방하이 추억의 아따맘마 도레미솔 쿠킹 스튜디오 나올 때 받아 적으려고 TV 앞으로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냐.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봤지만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음식들. 오늘은 아따맘마 속 일본 음식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의 에피소드, 여러가지 음식을 먹는 방법, 포도, 군고구마, 식빵, 대게, 먹는 것 좀 보세요. 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스파게티. 동동이는 그냥 떠먹고, 아리는 돌돌 말아먹고, 아빠는 라면처럼 샤라랍, 엄마는 파마산 치즈를 듬뿍 뿌려서 두 입에 순삭했죠. 와? 폐지방률 50%인 이유가 있었다는. 아따맘마에는 이외에도 파스타 먹방이 자주 나옵니다. 양배추 파스타, 오징어젓 스파게티,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파스타들도 많죠. 지분율 가장 높은 건 나폴리탄 스파게티. 빠방이들은 이게 일본에서 시작된 음식이라는 거 아셨나요? 나폴리탄은 토마토 케첩을 베이스로 만드는 스파게티로 일본식 양식인 화양식입니다. 시작은 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져온 스파게티 통조림이죠. 묽은 토마토 케첩에 면발이 다 불어터진 군용식 스파게티. 주로 미군들이 간편하게 먹던 짬밥 느낌이었는데요. 개항기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한 주방장이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케첩, 베이컨, 비엔나 소시지를 넣어 개발한 겁니다. 이탈리아 하면 나폴리가 떠올라 나폴리탄이라는 제플리시를 붙인 거라고. 이후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본 화양식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거의 모든 일본식 양식집에 고급 요리로 둔갑해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나올 정도였죠. 이후 간편 요리로도 발달하면서 카레와 함께 일본인들 추억의 맛, 엄마의 맛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웬만한 과자에 나폴리탄 맛은 기본이고요. 나폴리탄 맛 빙수까지 있다는. 나폴리탄을 비롯한 오므라이스,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등 경양식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전파 되면서 파스타 이꼴 나폴리탄 스파게티 공식이 성립됐다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 파스타라는 말을 거의 안 썼죠. 이름에 나폴리가 붙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역. 이탈리아 사람한테 말하면 기겁하는 파스타로 왜 이런 괴식을 만들었냐, 이탈리아인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반응까지 볼 수 있다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육볶음을 케첩으로 만드는 느낌이니까요. Right? 이와 비슷한 파스타는 하나 더 있습니다. 명란젓 파스타. 1960년대쯤 한 레스토랑의 한 손님이 캐비어를 들고와 캐비어 파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너무 맛있었지만 가격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상품화하려고 그나마 저렴하고 인기 있는 명란젓을 넣어 만든 게 명란젓 파스타의 시초라고 하네요. 저도 지금까지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나폴리에서 온 줄 알았는데 충격이네요. 야식하면 동동이, 동동이하면 야식 아니겠습니까? 엄마 몰래 먹었던 햄 마요네즈 토스트, 아리와 함께 몰래 만들었던 냉국수.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동동이의 심야 요리 편이 레전드이죠. 집에서 심야 식당을 연 동동이. 네 가지 요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요리, 닭육수 계란죽. 차가운 밥에 치킨 스톡을 넣고 계란으로 살살 저어주면 끝.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건 일본인들이 많이 먹는 간편죽으로 편의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닭고기까지 넣으면 오야코동이 되죠. 두 번째 요리, 동동이표 옥수수 토스트.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생 옥수수를 싹싹 잘라서 얇게 펴준 다음 토스트기로 직행. 어느 정도 익었으면 올리브유랑 소금을 뿌려주면 마무리. 뭔 맛인지 상상되니까 더 맛있어 보였죠. 세 번째 요리는 아라레 오차즈케. 보면서 가장 기괴했던 요리인데요. 일본의 딱딱한 쌀과자인 아라레, 여기에 녹차를 넣어 말아먹는 거죠. 이게 무슨 조합이야 싶겠지만요, 일본에서는 꽤 자주 먹는 간식입니다. 쌀과자에 녹차 말아먹는 맛 그 잡채인데요. 짭짤하니 매콤하니 과자 맛이 섞여 가볍게 먹기 좋다고 합니다. 짭조름한 시리얼 먹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나또 토스트. 피자 대용으로 만들었던 이 토스트, 식빵에 나또, 깍둑썰기로 토마토를 올려주고요. 케첩과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린 뒤 오븐에 5분 정도 데워주면 완성. 동동이는 끝까지 맛을 얘기하지 않았지만요, 꽤나 맛있다고. 나또 토스트 역시 일본에서는 메인 간식. 치즈와 나또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치즈와 나또의 고소한 맛과 케첩의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먹을만하다고 하네요. 다만 나또 향이 꽤 강해서 나또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이렇게 동동이 야식을 보고 느낀 점, 이게 야식 맞아? 맛은 있어 보이는데 정말 간소해 보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야식 개념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야식하면 피자, 치킨, 곱창, 떡볶이 등 식사 뺨칠 정도의 헤비한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일본에서는 주로 오차즈케, 오니기리, 타마고케한이라고 계란을 얹은 밥, 계란죽, 이런 간단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죠. 헤비하게 먹는다고 해봤자 컵라면, 우동 정도라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야식 먹는 사람이 50%
100%로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하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우리나라처럼 배달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이자카야나 라멘집 외에는 9시쯤 되면 거의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야식이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야식은 우리나라가 최고네요. 네, 일본에서는 야식으로 오니기리, 주먹밥을 즐겨 먹습니다. 오늘따라 출출한 날이 갑자기 엄마의 주먹밥이 떠오르는데요. 음식 못하기로 소문난 엄마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게 이 주먹밥. 하지만 에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소금 간에서 뭉친 게 전부이죠. 그래도 맛있다고 학교에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이 집은 야식을 몰래 먹는 게 문화인가요? 몰래 내려가서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한 날이 엄마에게 딱 걸렸으니 의외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쓱싹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갔지만 역시나 맛은 굿. 이건 진짜 맛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레전드는 엄마 주먹밥이 무서워 편. 아래는 늘 먹던 부실한 도시락인데 미쳐버린 비주얼의 주먹밥을 싸온 유리. 요즘 유명한 주먹밥집에서 파는 거라는데요. 맛도 미쳐버렸습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집에서 만들어 본 주먹밥. 비주얼도 맛도 평범스. 왜 집에서는 그 맛이 안 나는 걸까요? 그러던 다음날 엄마는 승민 엄마 쇼핑하다가 화제의 주먹밥집을 발견합니다. 긴 웨이팅 끝에 들어간 이 집. 상어 지느러미 주먹밥, 번골 주먹밥, 캐비어 주먹밥, 번개알 주먹밥, 딸기 초코 주먹밥까지 눈 돌아가는 비주얼. 이것저것 고르다 보니 12개나 사버렸죠. 그렇게 온 가족이 나눠 먹는 걸로 마무리. 아따맘마에도 많이 나오지만 일본은 주먹밥 천국입니다. 너의 이름은 속 일본 문화에서도 설명했지만요. 도시락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웬만하면 도시락을 사 먹고요. 학교도 아린애, 중동인애처럼 급식을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 도시락을 싸갈 수밖에 없죠. 물론 짱구네처럼 유치원도 급식을 안 줍니다. 도시락의 간편한 대안 중 하나는 주먹밥. 워낙 잘 팔리니 종류도 다양해지고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는 편의점도 한몫했는데요. 삼각김밥도 일본에서 개발, 편의점, 주먹밥 전문점, 이자카야까지 어디서든 쉽게 다양한 주먹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먹밥은 참치마요, 연어, 우메보시, 영란젓, 그리고 계란맛입니다. 참치마요 빼고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데요. 특히 이 계란주먹밥, 반숙 계란을 넣어놔서 베어물면 날계란이 샥 하고 흘러나온다는. 다만 우리나라 입맛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선 김이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 두껍고요. 참기름 간을 한 우리나라 김과 달리 가쓰오부시 국물, 간장, 설탕, 소금 등으로 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눅눅하고 비린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삼각김밥은 그렇다 치고 주먹밥은 정말 맛있겠네요. 삐딱선 타는 건 아니지만 개성이 넘쳐나는 동동이. 학교에서도 소수파로 불리며 급 따당할 때가 많죠. 오늘도 기분도 안 좋겠다.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팥죽 캔을 뽑으러 밥한기로 갔는데 와, 달아져 버렸죠. 알고 보니 인기가 없어서 빼버렸다는 슬픈 사연이. 하지만 집에 가보니 잔뜩 쌓인 바나나 팥죽 캔. 인기가 없는 제품이라 재고 떨이를 해서 털어왔다고 합니다. 동동이는 신나게 바나나 팥죽 캔을 먹는 걸로 마무리. 잉? 팥죽 음료? 너무 생소한데 이게 실제로 있냐고요? 예스! 그 인기 좋은 팥죽 중에도 동동이가 하필 좋아하는 건 바나나 팥죽. 이건 소수파이긴 합니다만 일반 팥죽 캔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자판기가 발달하고 뭐든 캔으로 만들기 좋아하는 일본인들. 옥수수 스프 캔, 삼계탕 캔이 나올 정도인데요. 인기가 좋은 팥죽 캔은 넘쳐날 수밖에 없죠. 물론 캔 아닌 팥죽도 자주 먹는 편이고요. 단팥으로 된 음식이라면 호불호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팥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일본에서는 왜 이리 인기가 많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팥 음식 발달할 수밖에 없던 이유. 오랜 기간 육식 금지령으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고기가 들어있던 만두, 양고기와 선지로 만들었던 양갱 등 중국에서 여러 음식들이 전파됐는데요.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 대용으로 팥 앙꼬를 넣은 게 각각 팥만주, 팥 양갱이 됐죠. 곧 만주와 양갱은 일본식 과자인 화과자의 메인이 됩니다. 이후 많은 화과자가 단팥으로 단맛을 내면서 팥 디저트 사랑은 계속되죠. 찹쌀떡만 먹어봐도 눈 찌푸려질 정도로 달달한데요. 쌉싸름한 녹차와 궁합이 잘 맞아 더욱 달아진 면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워낙 부드럽고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긴 합니다. 고구마가 괜히 미친 듯한 인기를 얻는 게 아니죠. 팥 빼면 일본 음식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모찌떡, 도라야끼, 단팥빵, 다이우쿠, 방고, 오나카, 팥빙수, 도미빵 모두 팥이 주재료인 디저트들이고요. 팥맛 키캣, 팥맛 가루비, 팥맛 캔디 등 팥맛이 없는 과자 보기도 드물다는. 개인적으로 팥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바나나 팥죽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도 지각하는 아리. 아침밥은 무슨 도시락통만 가지고 냅다 뛰어갑니다. 하지만 후폭풍이 엄청났으니 선남이 입술이 명란젓으로 보이질 않나 원중이도 먹을 것으로 보이는 부작용이 겨우겨우 버틴 후 파격기에 햄버거 가게를 발견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돈까지 빌려서 버거에 너겟에 감튀에 쉐이크까지 다 시키는데요. 행복해지는 이 맛. 하지만 욕심이 과했을까요? 얼마 안 가 다 남기는 걸로 마무리. 여기를 봐도 또 여기를 봐도 누가 봐도 맥도날드인 이곳. 일본도 햄버거 하면 역시 맥도날드입니다. 우리나라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터치 등 버거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느낌이지만요. 일본에서의 맥도날드 인기는 우리나라 스벅급의 인기쯤 됩니다. 매장이 무려 3,000개가 다 돼가는데요. 우리나라 맥날이 400개 정도밖에 없는 곳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물론 메뉴나 서비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 많이 다릅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케첩이 없죠. 일본 맥날에서는 케첩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요. 인기 메뉴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부동의 인기 버거가 불고기 버거라면 일본은 데리야끼 버거. 데리야끼 소스를 듬뿍 적신 패티가 들어있는 버거로 일본 대표 메뉴이죠. 계란이 들어있는 로코모코 버거, 츠키미 버거도 인기이고요. 녹차 단팥 맥플러리, 녹차 오레오 맥플러리, 메론 소다 등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일본 맥도날드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마일 서비스가 있다는 것. 메뉴판에 스마일이라고 0엔이 써져 있는데요. 일본 맥날에서는 미소는 공짜라는 의미라고. 스마일을 달라고 하면 알바생이 공짜로 웃어줘야 합니다. 이건 배달할 때도 마찬가지. 스마일을 주문하면 봉투에다가 스마일을 그려서 준다고 하네요. 물론 실제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일본은 맥도날드가 부동의 원탑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요. 한때 맥도날드의 아성을 위협했던 버거가 있었으니 모스버거. 데리야끼 버거를 처음 개발한 브랜드로 맥도날드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현지화된 버거를 지향했는데요. 라이스버거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치킨 데리야끼 버거, 빵 대신 토마토로 뒤덮인 토마토 버거, 오코노미야끼가 들어간 오코노미야끼 버거, 야채로 뒤덮인 야채 버거. 실험적인 메뉴를 만들기로 유명하죠. 하지만 식중독 이슈 등 각종 사건으로 현재는 맥날에 비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뉴 중에 치키미 버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비슷한 듯 역시나 너무 다른 일본 음식들. 영상 만들고 나니까 주먹밥이 갑자기 땡기네요. 먹으러 갑니다. 마무리. 아직 아따맘마 속 일본 신년 크리스마스 음식과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코노미야끼?